춘다입니다. 오늘은 3일째 백두대가 화령제에서 지기제까지 갈 예정입니다. 용짐이서 영상을 못 찍었네. 인증이다? 이러고 있습니다. 보여요. 그 해밀에서는 개머리제까지 가야 되는데, 여기 좋은 사람 산악회에서는 시기제까지.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, 대장님? 네, 이거 백두릉 대장님 중간에 알바해서 저보다 먼저 가셨는데, 갑자기 잘못 가셨나봐요.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전화 왔는데 알바하셨다고. 지금 전보다 한 1km 정도 뒤에 있어요. 보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보충사례. 어디서? 1.9km에서 직진해 버렸어요. 백두대가 화령제에서 지기제까지 갈 예정입니다. 이 구간은 29간인데 해밀에서 제가 사정상 가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백도령 대장님과 보충산행을 할 것입니다. 일로 간대요. 산행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한 16km 정도 되죠. 화령제. 화령제에서 1km 왔고, 윤지미산 1.9, 신이터제 10km 남았어요.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고속도로가 보여요. 인지미산 이후로는 계속 능선입니다. 지금 현재 한 3.5km 왔고요. 계속 능선길입니다. 신이터제 4.8km 남았습니다. 지금 현재 등산한 지 2시간 10분 지났고, 신이터제 4.8km 계속 능선길입니다. 네. 무지개산 갈림길. 신이터제 2.2km. 지금 한 9.7km 왔네요. 밥을 신이터제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. 신이터제 0.5.
400m. 아, 배고파. 히터즈가 오늘 등산물의 3분의 2 지점이에요. 네, 신스테이 좋았습니다. 저기 백두대가 비석 보이네. 저 백두대가 비석 보이죠? 화룡제에서 출발해서 지금 신스테이 왔습니다. 한 11.5km 왔네요. 뭐야? 이게 시터제가 세 개나 있어. 하나, 둘, 세 개. 이게 화동산악회 시터제고. 저건 뭐야? 지길에 3.5km 남았습니다. 신인터제부터는 그렇게 뭐 오르락내리락 한 것도 없고 그냥 약간의 오르락? 오름? 내림? 이 정도. 거의 능선입니다. 이 정도 속도면 오늘 거의 2시에 도착할 것 같은데. 2시. 3시 반까지인데. 1시간 반을 당기는 겁니다. 평소 한 3.5 나올 것 같아요. 예. 이제 지기제 1km 남았어요. 근데 백 대장님 알바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? 여기서 알바할 길이 없는데? 어디로 가셨지? 네, 춘다입니다. 오늘은 회룡제에서 지기제까지 백두대가 19구간인가? 29구간 보충산행을 왔습니다. 네, 버스가 보여요. 그 해밀에서는 개머리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좋은 사람 산악회에서는 지기제까지.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죠, 대장님? 네, 이거 백두릉 대장님 중간에 알바해서 저보다 먼저 가셨는데 갑자기 잘못 가셨나 봐요.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전화 왔는데 알바하셨다고. 지금 저보다 한 1km 정도 뒤에 있어요. 좋은 사람들 산악회. 그래서 오늘 평을 하자면 뭐 17km, 16.5km 무난했고요. 윤지미산 한번 올랐고 나머지는 한 100m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뭐 이 정도는 뭐 대관에서 아무것도 아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산행은 17km지만 무난했고 평속도 3.4km로 아주 빠른 산행으로 됐고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반 일찍 도착했습니다. 네. 이따 대장님 오면 카메라 켤게요. 지기제.
지금 이제 개머리집까지 갔다 와? 그러면 버스 못 탈 것 같은데. 지금 이제 개머리집까지 2.6 왕복 5km. 아, 그럼 버스 못 타 못 타. 포기할게요. 지난번 개머리에서 백화카까지 갔었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보충사례. 어디서? 1.9km에서 직진해 보셨어요. 아, 아니, 갑자기 안 보이시길래. 난 갔나 했는데. 수고하셨습니다.